아니 그 스토리상 원래 겐지랑 한조랑 알성만 알성님이랑 나만 하는 어제 진짜 웃겼는데 형제인데 한조가 죽였습니다. 그리고 자 그리고 메르시가 살린 걸로 알고 있어. 겐지를 메르시가 살렸다고? 네. 스토리상 대학 오면 그것도 있어요. 뭐 어떻게 한조가 죽였고 사이보그로 살렸는데 메르시가 살릴 수 있나? 저도 들은 거라. 호르기온이 살려야 되는 거 아니야? 그러면 제 포탑 보겠죠? 어쩜 이 법정이 한순간으로 점령해달래. 신나게 치료해볼까? 엄마한테 방아지를 넣었으면 깡패야 깡패 빼야지 팀이 한 명 온다. 어 거점 먹혀요. 백트리 존나 불쌍해 라인아트한테. 와 존나 야망스. 존나 싫다. 자리아가 좀 개사기게 호르비온이 쉴드를 주잖아요. 근데 보통 그 쉴드가 처음에 맞으면은 그것부터 깎여야 되는데 자리아는 기본 쉴드부터 깎이고 호르비온 쉴드가 깎여. 오른쪽
얘는 접는다. 아, 존나 들어있다. 여여 지려버렸어요? 아, 잘했다. 아, 다 잡았는데. 복수하러 갑니다. 하늘에서 정의가 빠. 존나 불쌍하다. 그저 계산이 돼. 그건가 보다. 아니네? 겁나 세요, 진짜. 이렇게 포기면 다 죽어. 와, 개쎄다. 와, 한 방이네? 아, 진짜 오버워치도 히어스처럼 특성 넣는다고요? 그럴 리가 없어. 채팅창에 막 그러는데? 히어스처럼. 그럼 레벨이 있어야 되는데? 레벨 300이면 특성 남아두겠다. 그렇네. 뚜루루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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